안녕하세요. 담배스입니다.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SY에서 나온 SY604. 아, 무슨 뭐, 좀, 잡곳이 골고루 들어있는, 아, 희한한 제품이 들어있는데요. 무슨 뭐, 배트맨, 키마, 뭐 슈퍼 히어로즈, 닌자고, 다양한 것들이 들어있습니다. 랜덤으로 들어있는 것 같고요. 야광이라고 써있는데, 첫 번째 세 개 개봉했을 때 야광이 안 들어있었는데, 자, 이번 제품 세 개 또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제, 살구색, 빨간색, 그 다음에, 보라색, 세 개 해봅시다. 세 개 해서 어떤 것들이 나와 있나 보도록 할 텐데요. 2016년 뭐라고 써있는데,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요. 자, 야광은 다 들어있는 건 아니고요. 좀, 뭐, 들어있는 것도 있나 보더라고요. 자, 이렇게 보라색 하나 나와주시고, 빨간색 또 나와주시고, 자, 살색이라고 하시면 저 인종차별 문제가 있어서 살구색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은데, 자, 이런 식으로 이제 얼굴 모양들 들어가 그려져 있고요. 자, 이렇게 끼워서 주시면 또 연결이 되고, 저번에 닌자고 나온 것도 연결이 되죠. 그리고 저번에 누가 알려주셨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끼우시면 독특한 그 성배 같은 술잔 같은 모습으로도 표현이 되더라고요. 자, 이렇게 되어 있는데, 자, 이거 뭐야? 뭐 희한한 것도 하나 있고요. 자, 빨간색에 그거 하나 들어가 있고, 자, 여기는 펄크가 들어가 있고요. 자, 살짝 이쪽으로 가세요. 이쪽에는, 자, 키마, 악어부족이 들어가, 악어부족이 뭐야. 자, 지금 세 개가 들어가 있네요. 자, 이렇게 세 개의 피규어가 들어가 있는데요. 한번 불을 꺼볼까요? 자, 불 꺼주세요. 아이고, 왜 엉뚱한 거 껐니? 자, 꺼도, 자, 야광으로 나오는 블록은 없습니다. 자, 역시나 야광 없는 그냥 대충 갖다 만드신 것 같고요. 자, 이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건 그냥 뭐 파이레치에 있는 해적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냥 뭐 그냥 똘똘하게 생긴 캐릭터 되어 있고, 요 이것도 이런 것도 들어가 있어. 자, 머리 빼서 주시고 뒤쪽에다가 이거 끼우니까 꼭 레고 시티 같네요. 자, 끼워서 주시고 머리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, 머리 저거 끼우니까 완전히 해적이 맞긴 맞죠. 자, 이렇게 들어가 있는 캐릭터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. 여러분 뒤에 돈 같은 거 좀 넣어주지, 네 손이나 하나 넣어라. 자, 이렇게 되어 있는 캐릭터 하나 들어가 있고요. 자, 헐크입니다. 자, SY가 헐크를 이렇게 만들다니. 저 품질은 뭐 좀 작은 사이즈인데 별로 마음에 안 들고, 마이티 마이크론 또 언제 만들 거니? 자, 지금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 작은 사이즈 헐크, 아기 헐크 같죠? 자, 아빠 헐크 어디 가셨나요? 아빠 헐크 어디 가셨네요. 자, 지금 못 보여드리고, 헐크에 대해 꼭 총들고 있어. 참 희한하게 만들고. 기왕이면 옆도 좀 프린팅을 해주지 말이야. 자, 이렇게 되어 있는 캐릭터 하나 들어가 있고요. 자, 요 같은 경우는 저기 크래거는, 몸은 크래거 같은데 얼굴, 저 얼굴, 얼굴은 정확히 모르겠고, 요 위쪽 같은 경우는 저기 뭐 크로미너스 아닌가요? 저 거기다 망토까지 있는데, 자, 얼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뒤쪽 이렇게 되어 있고요. 크로미너스 같은데, 근데 이거 이 불꽃 이거는 저 크래거가 있는 거 아닌가요? 그리고 저기 왕 같은 경우에는, 크로미너스 같은 경우는 이 예전에 봤을 때 그 저 뭐 지금 약간 좀 찢어진 듯한 그런 거, 그런 거 들어가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, 자, 하여튼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. 자, 얼굴 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. 크래거는 아닌 것 같은데, 자, 되어 있고요. 자, 무기 가져다가 이렇게 뭐 알아서, 설명서가 안 들어 있습니다. 안 들어 있으니까 뭐 알아서 끼워 주시면 되겠고요. 자, 뭐 횃불 하나 들고 계시고, 무기 하나, 자, 이렇게 들고 계시면, 자, 저 총 3개의 제품이 들어가 있는 제품입니다. 그냥 랜덤식인지 저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. 아까 근데 노란색이 또 있었으니까 아마 랜덤이 아닌가 싶은데, 이렇게 이것도 개봉해 볼 거였나. 자, 웃음이 있고 얼굴이 다르구나. 네, 다르고, 세 개 들어있고요. 이게 그, 아무래도 그 재고 처리하는 것 같은데, 안 팔리는 제품들이 있잖아요. 네, 여기 보시면 발판에 SY라고 써있는데, 왜 재고 처리냐면은, 이런 것도 들어있고, 또 이런 것도, 보통 시리즈 같은 거면 다 같은 식으로 넣어주는데, 이거 좀 발판이 다른 게 들어가 있잖아요. 그래서 아마 재고 처리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. 자, 하여튼 이렇게 세 개 정도 랜덤으로 들어있는 제품인데, 뭐 그닥 추천하는 제품은 아니고요. 그냥 요거에 요게 탐나신다면 차라리 미니 피규어보다는 요게 좀 탐나긴 하죠. 자, 이렇게 해서 이렇게 블록 보관함으로 이쁘게 보관하시면 될 것 같고, 아까처럼 이렇게 뭐 성배식으로 쫙 해서 안에 올려놓으시고, 이제 안 쓰는 블록도 이렇게 담아두시고 뭐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. 자, 하여튼 그런 제품이니까 참고해 보시고, 오늘 하루도 즐겁고 신나고 멋진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근데 안녕하십니까. 구독하고 추천해 주세요.